안녕하세요. 자, 여기요. 아주 오래된 임도인데요. 임도에 아주 작은 버섯들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. 대부분 하나씩 있고, 두 개로 이렇게 갈라진 것도 있네요. 살짝 위에만. 요 버섯이 과연 뭘까요? 자, 저도 정말 오래간만에 본 버섯인데요. 이게 노란 창사리 버섯입니다. 자, 식용이고요. 국수 버섯. 과 창사리 버섯 속의 버섯인데요. 이게 클 때면 이 상태가 좋으면 대략 한 7cm에서 10cm까지도 큰다 그런다. 여기는 뭐 너무 작은데요. 1cm, 2cm 정도밖에 안 돼요. 이게 지금 조금 시간이 지났어요. 보니까 위에 약간 뭐라 그럴까요? 위에 색깔이 붉은색 계통, 주황색. 갈색이 섞인 주황색 이렇게 끄트머리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요렇게 생기면 시간이 좀 지난 겁니다. 난제가 좀 됐나 봐요. 굉장히 이쁘죠. 요 자그만해도 이게 식용입니다. 예, 맛은 좀 쓰다 그래요. 살짝 쓴맛 있고 향은 없고 맛은 약간 쓰다 그럽니다. 이게 이제 이렇게 작은 거 채취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좀더 이제 크면은 그런 거는 아마 그 다른 버섯 채취할 때 같이 채취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모양은 이제 보면은 그긴 뭐라 그럴까요? 이 막대형인데 또는 긴 방추형 이렇게 다발로 나기도 하는데 여기는 지금 낱개로 하나씩 하나씩 나 있거든요. 그 다음에 오래되면은 이제 이거를 보통 우리가 암갈색이라고 하나요? 그런데 저는 빨갛게 보여요 지금. 그렇게도 된다 그러고 자로속은 비어 있습니다. 자, 아주 작지만 정말 이쁘죠. 또 이런 산 속에 이렇게 또 많이 다량으로 발생한 모습은 사실 저도 이제 그렇게 제가 본 경험이 거의 생각이 안 나고요. 몇 개씩 난 거는 내가 꾸준히 봐왔습니다. 그리고 색깔은 원래 약간 노란색인데 여기는 지금 자루가요. 약간 주황색이 들어가 있죠. 그런 형태입니다. 찍기도 어려워요. 이게 지금 구부리고 땅에다 그양 무릎을 대고 찍으려고 하니까 거기다 또 팔꿈치까지 대고 찍으려니까 정말 힘든데요. 또 이렇게 예쁜 형태를 하고 있는 이 창사리 노란 창사리 버섯을 또 여러분께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네요.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젊었을 때는 요와 유사한 버섯이 또 있어요. 좀노란 창사리라고 그거는 주로 이제 나무에서 이렇게 발생을 하는데요. 요거하고 다르죠. 자, 요거는 이렇게 넓게 좀 뭐라 그래야 되나요? 분지됐다 그래야 되나요? 끝이 갈라져 있어요. 그런 또 버섯도 있네요. 자, 식용이 작지만 식용입니다. 식용이고 또 예쁜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창사리 노란 창사리 버섯이 있어서 여러분께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. 정말 예쁘죠? 많이도 났어요. 감사합니다. 와, 신기하네.